지난 2일 청와대 입구. 동양사태 피해자들의 편지 전달식이 있었다. 피해자들의 억울한 사연을 모아 청와대에 전달하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순자 잠깐 이순자 잠깐 이순자 씨 여기 아니 이거 비밀번지 확인 안 되면 안 됩니다. 아니 아 안 됩니다. 그 확인 안 됩니다. 이순자 씨 거 이순자 씨 아 여기 있네요. 그러면 우리 의장님이 같이 전달하실 거예요. 그럼 여기 계세요. 신분증 여기. 아니 경찰의 출입을 막는 한 중년 여성 이순자 씨였다. 전달하려는 내용물이 의심스럽다는 이유였다. 피해자 대표들이 청와대 민원실로 향한 뒤 남아있는 사람들이 술렁였다. 검은 비닐봉지 속엔 이 씨가 자른 손가락이 들어있었다. 편지와 함께 보내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었다는 것이다. 모두를 충격에 빠뜨린 이 씨의 자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지난해 11월 서울 동양생명 본사 앞. 119 구조대원들이 급하게 출동했다. 한 중년 여성이 건물 11층 옥상에서 투신을 시도하고 있었다. 위태롭게 난간에 걸터앉아 있던 여성, 이순자 씨였다. 지난해 9월 30일 동양그룹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계열사의 회사채와 기업 어음을 갖고 있던 투자자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 금액은 약 1조 7천억 원, 투자자 4만 천여 명 가운데 약 99%가 개인 투자자였습니다. 동양 사태가 벌어진 뒤 오늘로 100일. 검찰은 동양그룹 현재현 회장과 핵심 경영진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그 100일 동안 피해자들의 눈물은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그 안타까운 사연을 취재했습니다. 취재진은 지난해 12월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이순자 씨를 처음 만났다. 원주에서 피해자 집회를 마친 뒤 잠을 자기 위해 이곳에 들렀다고 했다. 뒷좌석엔 이불과 옷걸음이들이 가득했다. 차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전국을 돌고 있다는 이 씨. 지역 피해자들을 모아 동양증권 각 지점 앞에서 항의 시위를 한 지 43일째였다. 내 돈을 받기 위해서는 누군가 해야 되는데 나는 깝깝해서 뭐 집에 못 앉아 있겠어요. 오히려 병이 들 것 같아요. 근데 공장에 다니면서 돈 벌기가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지키자. 하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공장에 가봐야 일도 제대로 안 될 것 같고. 하루에 13시간씩 명절에도 쉬지 않고 일해가며 모은 돈을 이렇게 잃을 수는 없다고 했다. 영하의 추위도 불편한 잠자리도 돈을 찾을 때까진 꾹 참고 견뎌야 한다고 했다. 나도 카톡 두드리고 인터넷 들어가서 뭐 대충 보고 하면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그게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돈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제발 앉아가지고 그렇게 두드려봐야 돈 안 나온다. 밖으로 나오십시오. 계속 얘기를 해요. 들뜬 연말연시 분위기 속에 동양 피해자들은 누구보다 추운 겨울을 보냈다. 1인당 평균 피해 금액 약 4,100만 원. 집회에 참여한 피해자들 누구나 사연이 없는 돈은 없었다. 3,800여. 그게 3,800이 여는 사람 30억 돈이에요. 솔직히 우리는요. 저희 남편이 나에게 심부전을 앓고 있는데 신장 이식 수술할 수 있는 그런 돈이에요. 그래서 고시원 생활을 3년간 해서 돈을 만 원, 2만 원, 3만 원, 5만 원 길가에 살면서 돈을 모았던 사람입니다. 지금 반지하 사는 지가 20년이 넘도록 헤어나지 못하는 돈, 딸 시집 가면은 그 시집 갈 돈을 쓰려고 넣었던 돈이 이렇게 홀컵 삼켜서 10원 하나 못 받고 그 생긴 떠전까지도 지금 내놓고 그러지 않아 12월 말이면
빼줘야지. 그 다만 몇천만 원에다 갖고 살 길을 찾는 길인데. 피해자 집회에서 만난 조인희 씨를 다시 찾았다. 4년간 운영했던 가게를 비워주는 날, 보증금 천만 원을 빼 오는 3월에 결혼하는 딸 예식 비용으로 써야 한다고 한다. 동양 사태로 이번 달 만기였던 돈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애들하고 산 지가 30년이 넘지만 그 흔한 드레스 입고 살아보진 못했거든요. 내가 이제 그런 아픈 가슴이 있으니까 제만큼은 꼭 이식을 올려주고 자리 잡아서 살려주게 하고 싶어서 정말 안 쓰고 안 모으고 결혼식 해주려고 모은 돈이에요. 조 씨가 동양증권에서 거래를 시작한 건 2년 전이었다. 은행보다 이율이 높고 매일 이자가 붙는다는 동양증권 직원의 말에 CMA 계좌를 개설했다고 한다. 법정관리 발표 후에도 자신이 피해자라는 걸 몰랐다는 조 씨. 안전한 계좌에 넣어놨던 돈이 동양채권에 투자됐다는 걸 뒤늦게 알았다는 것이다. 심장수술을 받은 뒤 병상에 누워있는 남편을 대신해 20년간 악착같이 모은 돈이었다. 친구가 운영하는 또 이제 밤에 일하는 데 이제 노래방에 가서 또 설거지도 해주고 일하면서 정말 온갖 나쁜 소리 다 하고 막 정말 막 폭력을 쓰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모은 돈을 이 동양에다가 그 목돈 모아서 넣은 돈 이렇게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밤에는 잠이 안 오고 저 이거 일 터지고 나서 밤마다 울기를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동양 사태의 비극은 암 환자도 비켜가지 않았다. 2008년 갑상샘암 진단을 받은 황다은 씨. 치료약과 재발 방지용 호르몬제를 정해진 시간에 맞춰 복용하고 있다. 완치 판정 후 재발이 된 것만 4번. 항암 치료를 받던 중 동양의 법정관리 신청을 알게 됐다고 한다. 6년간 3차례 수술을 했고 두세 달 주기로 항암 치료를 받는다고 한다. 1년 평균 치료비가 2천만 원이 넘는다. 암 진단 보험금과 부모님이 보태준 생활비를 합친 돈 전부. 황 씨의 피해 금액은 1억 3천만 원에 달한다. 생명당부사태니까 없으면 안 되는 제 생명인 거죠. 돈이야. 병원에서 그 암이 뭐 진행성이라서 얘가 지금 어디로 갈지 모르고 그래서 계속 추적 감사 검사를 위해서 선생님이 저는 이제 계속 오라고 하는 환자인데 그 돈이 늦게 들어오면 저는 치료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네. 만기를 기다리고 있던 돈이 묶인 뒤 황 씨는 온통 치료비 걱정뿐이다. 항암 치료 때문에 직장을 다니기는 어려운 상태. 두 달 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지만 치료비를 감당하기엔 부족하기만 하다. 하지만 돈이나 암의 진행 속도보다 무서운 게 있다고 한다. 아직도 피해 사실을 모르고 있는 부모님이 받을 충격이었다. 저는 뭐 돈도 잃고 건강도 잃고 하지만 그렇게 알게 돼서 가족이 알게 되면 너무 큰 돈이에요. 저거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참아. 엄마는 세상에 말 연대 많으시니까 쓰러지실 수도 있잖아요. 진짜 동생 아닌 게 너무 고난해. 피해자들의 고통은 돈을 잃는 데서 오는 것만은 아니다. 피해자 집회에 나섰다가 병까지 얻었다는 성영자 씨. 동양그룹 현재연 회장이 검찰에 소환되던 날 청사 앞길에서 밤을 지새웠다고 한다. 직접 얼굴을 보고 자신이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 이유를 말하고 싶었다는 것이다. 검찰 바닥에 앉아서 제가 새벽 4시까지 앉아있었거든요. 회장님 뵈려고. 냉기가 막 나와요. 다리에서 제 다리가 에어컨 같아요. 다리에서 에어컨 바람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 냉병에 들어가지고 지금 한 2주가 돼가는데 회복이 안 돼요.
하지만 성 씨를 힘들게 하는 건 냉병이 든 다리만이 아니었다. 동양 피해자들을 바라보는 차가운 시선이었다. 동양 사태 후 관련 기사를 보기가 겁난다는 것이다. 기사마다 달린 댓글엔 피해자들을 투기꾼으로 비난하고 있었다. 자신들이 높은 수익을 쫓아 위험한 상품에 투자했다가 실패한 사람들이란 것이다. 너네 배부르니까 거기 갖다 돈 넣어놓지 않았냐? 응? 그런데 왜 우리가 니네 우는 거를 봐야죠? 지겹다. 그만 투정 부려라. 우리가 투정 부리는 거 아니거든요. 성 씨가 보여줄 게 있다며 무언가를 꺼내놓는다. 그동안 보관해온 100여 개에 달하는 통장이었다. 27년간 성실하게 저축해온 증거라는 것이다. 2012년에는 저축을 많이 해 표창장도 받았다. 저축을 통한 근검 절약으로 귀감이 됐다는 내용이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에 1%가 남아서 1000만 원에 1%가 남아서 만 원이다 그러면요. 그거 우리 이틀 생활비예요. 이틀 동안 우리 시장 가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돈이에요. 근데 그 돈이 어떻게 안 클 수 있어요? 그거에 현혹돼 갖고 이런 일을 당했지만 서민들은요, 1% 이자가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돈이에요. 이율이 좀 더 높다는 말에 CMA 계좌에 돈을 넣었지만 그 돈은 동양의 채권에 투자됐다고 한다. 최근 사회복지사 자격증까지 취득했다는 성 씨. 부모님이 계시는 고향으로 내려가 요양원을 지을 때 보태려던 돈이었다. 누구나 당할 수 있다라는 거, 좀 이게 투기꾼이 아니었다라는 거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생활비 쓰고 남으면 한 달에 2, 30만 원씩 남은 돈, 그거 알뜰하게 모아봐 10년을 모아야 되는 돈이에요, 이게 저희한테는. 성 씨는 지난 27년 동안 성실히 살아왔다고 자부했다. 하지만 동양 사태는 그녀의 인생을 한순간의 비극으로 바꿔놨다. CMA 계좌가 이율이 은행 이율보다 1, 2%가 높다는 것을 부각시켰고 그것을 아는 고객들은 그 1, 2%라도 더 받으려고 그 통장에 돈을 넣었는데 그 통장에 돈을 갖다가 전부 이러한 부실 채권으로 전환시켰다는 거죠. 금융을 잘 안다고 하는 저도 만약에 그런 식의 거래를 했다면 아마도 이렇게 저도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회사채와 CP라 불리는 기업어음은 기업들이 은행 대출 대신 투자자들에게 팔아서 돈을 빌리는 수단들입니다. 동양 사태에서 문제가 된 건 위험성이 높아 기관 투자자들도 외면하는 회사채와 CP를 개인 투자자들에게 집중적으로 팔았다는 것입니다. 피해자들은 왜 이렇게 위험한 상품들에 가입하는 것일까요? 일산에 사는 이지혜 씨. 동양증권에서 일하는 동생 친구와의 인연으로 2009년 CMA 계좌를 개설했다고 한다. 이후 수시로 투자 권유가 계속됐고 원금 보장 여부만 확인되면 상품 가입을 허락했다고 한다. 하지만 투자했던 상품들이 이름조차 낯선 고위험 상품이었다는 것을 동양 사태가 벌어진 뒤에야 확인했다고 한다. 원금 얼마 있으니까 좋은 상품 가입하시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위험하다는 얘기는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었고요. 안전하다. 그리고 원금 보장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채권인지 CP인지 이것도 이번 사건이 터지고 나서 알게 된 거거든요. 회사채나 기업 어음은 원리금 상환 능력에 따라 신용 등급이 매겨진다. 회사채의 경우 BBB 등급 이상을 안전한 투자 등급, 그 이하는 위험성이 높은 투기 등급으로 분류한다. 기업 어음은 A1에서 A3까지가 투자 등급, 그 이하는 투기 등급으로 분류한다. 동양그룹 계열사의 회사채나 기업 어음은 투자 위험성이 높은 투기 등급이었다. 본인은 물론 동생과 어머니까지 피해를 입었다는 이지혜 씨. 동양 사태 후 민원 제기를 위해 받은 문서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2012년에 작성된 투자자 정보 확인서에 동생의 서명이 있었던 것이다. 이 씨의 동생은 2011년 결혼 후 해외에 거주 중이다. 얼마 후 담당 직원이 동생의 계약서가 없다는 각서를 보내왔다. 하지만
우연히 동생의 서명이 있는 계약서가 부산에 있다는 사실을 안 뒤였다. 며칠 뒤 계약서를 확인하기 위해 이 씨가 부산을 찾았다. 동생의 친구가 근무하는 동양증권 지점을 방문해 직접 확인해보고 싶다는 것이었다. 부산의 한 동양증권 지점. 담당 직원이었다는 동생 친구는 출산 휴가로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지점장에게 동생의 자필 서명이 있는 계약서가 있는지 물었다. 아마 서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외신이 작성 안 하셨기 때문에 그 서류는 있어도 없는 거고 없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언급을 계속 회피하자 이 씨가 담당 직원의 자리를 직접 확인했다. 동생의 서명이 기입된 계약서를 찾아낸 것이다. 이거는요, 출자 정보 확인서고요. 2012년 2월 1일입니다. 제 동생은요, 2011년도에 미국에서 결혼을 했어요. 한국에 안 왔고요. 출자 서명서부터 씨가 자기가 이름 사인했고요. 이거는 계약서 앞장 사인한 겁니다. 문서를 이렇게 하면서 계약서가 없다던 지점장, 원만한 해결을 권유한다. 문제가 안 되고 관계가 상황됐으면 이 서류가 사용됐어도 별 문제가 없는 건 사실. 아니 그게 그거 똑같은 얘기를 하네요. 문제가 안 생겼으면 나한테 고마워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랑 똑같은 얘기인가 그 말이 아니고 이 애도 좀 본인 모르게 대리 서명된 서류들, 사문서 위조였다. 많은 동양 피해자들이 투자자 정보 확인서에 문제를 제기했다. 암 치료비를 피해본 황다은 씨는 투자 성향이 조작됐다고 주장한다. 뭐 위험 투자 이런 거는 전화로 얘기한 적이 없잖아요, 저희한테. 근데 서류상에는 그 동양증권 사람들이 완벽하게 이제 준비는 자기네들은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 제 투자 성향서 같은 거를 공격 투자형으로 만들어놨었어요. 금융상품에 가입하기 위해 작성하는 투자자 정보 확인서. 투자 목적과 재산 상황, 금융 지식 수준, 투자 경험 등을 종합해 투자 성향을 분류한다. 투자 성향은 안정형부터 공격 투자형까지 다섯 가지로 구분된다. 안정형으로 갈수록 안전성을, 공격 투자형으로 갈수록 위험을 선호하는 투자자로 분류된다. 동양의 회사체와 기업 어음은 적극 투자형과 공격 투자형 투자자만 가입이 가능하다. 황 씨는 5월 전까지 위험 투자형이었다. 5월 3일 작성된 투자자 정보 확인서에는 황 씨가 공격 투자형이었다. 황 씨는 투자 목적이나 월 소득, 금융 상품 지식 수준 등이 모두 자신과는 맞지 않는다고 했다. 월 소득도 저럴 수도 없고, 널리 이해하고 있음 이런 거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반대로 적혀 있고요 지금요. 치유 자금만 쓰면 되니까 그런 적극적으로 할 이유가 없어요. 하면 안 되는 사람이고. 황 씨가 조작을 주장하는 이유는 서류의 작성 날짜 때문이었다. 취재진에게 건넨 또 다른 서류 한 장.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발행한 입퇴원 확인서였다. 변경된 투자자 정보 확인서가 작성된 5월 3일에 황 씨는 병원에 입원 중이었다. 이거는 제가 작성한 적이 없는 거예요. 본 적도 없고 그날 간 적도 없고 최근에 네 번째 암 수술을 받을 때 이 동양 여기에서 지금 제 거 투자 성향서라든가 이런 거 지금 조작을 했었어요. 해놓은 거예요. 투자자 모르게 투자 성향이 바뀐 이유와 서류 조작 여부에 관해 직접 확인해봤다. 근데 대면상에 했던 저 창구에 있었던 저와는 뭐 그렇게 궁금한 게 없습니다. 대화의 근거에 성향을 변경했고
서류엔 추후에 서명을 받았다는 주장이었다. 만약 서명이 위조됐다면 어떤 행위에 해당하는 것일까? 자본시장법 자체가 이렇게 대리사인하는 거를 못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권한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사무소 위조죄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를 제기한 건 개인 투자자만이 아니었다. 영남의 한 중견기업. 전체 직원 25명 중 10명이 지난해 12월부터 휴직 중이다. 회사 운영 자금 10억여 원을 동양 채권에 투자했다 피해를 봤기 때문이다. 동양증권과 거래를 시작한 건 지난 2012년. 금융상품 안내서를 들고 와선 가입을 권유했다고 한다. 자금이 회사 거기는 운영 자금이기 때문에 더욱이 원금 보장이 안 되고 만기 때 상환을 받지 못하면은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전혀 문제 없다. 그러면은 그 말만 하지 말고 어떤 자필로다가 뭐 확약을 써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정을 원하면 써드리지요. 그럼 써주세요. 지급 불능 시 동양증권이 지급할 것을 확약한다는 지점장의 서명이다. 2년 전 거래를 시작하면서 받은 서명서가 10여 장에 달한다. 하지만 동양의 법정 관리가 발표된 뒤 지점장은 입장을 바꿨다고 한다. 이거 원금 보장에 대한 각서는 우리가 강요에 의해서 자기가 썼다. 그럼 자기만 또 그렇다면 협박이 했다 그러면 그 리포트를 안 해야지. 그럼 안 써줬으면 우리도 안 들어갔죠. 그럼 이만큼 피해가 안 나타났죠. 원금 보장을 약속한 것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해당 지점장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이렇게 강요도 있고 해서 내가 걱정이 많았는데 전에도 내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가만히 있는데 이걸 들어보겠습니다. 2년에 걸쳐 썼던 10여 장 모두 강요라는 말. 해결은 금감원을 통해 하라고 했다. 3월달, 4월달에 지나면 이거는 검사에게 연락이 오면 이렇게 원금을 보장하는 각서를 써준 지점장에겐 문제가 없는 걸까?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종사자는 투자자 손실에 대한 보전 약속이 금지돼 있다. 본인도 모르게 타 금융사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동양의 CP상품에 가입시켰다는 피해자도 있었다. 지난해 9월, 동양증권 직원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고 한다. 동양생명에 있던 저축보험을 인출해 상품에 가입하라는 권유였다. 그분이 거기다 지금 그냥 놔두는 것보다 좀 더 인출을 해서 이 상품을 들어가면 훨씬 더 많은 단기로 많은 수익을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고 해서 며칠 안으로 얼마가 필요하니까 몇천만 원이 필요하니까는 그게 가능해야지만 제가 그거를 중도 인출을 해서 들 수가 있다. 좋은 상품이면 투자하겠지만 급전이 필요하니 먼저 인출 가능 금액을 알아봐달라고 했다는 남 씨. 그런데 바로 그날 돈이 인출됐다. 전혀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었는데 들었다고 하니까 금액도 알아봐 주지도 않고 왜 이렇게 들었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아 그거 사장님이 필요한 금액이 될 것 같아서 되고 나머지 금액이 투자해도 될 것 같아서 오늘 들었다고 그런 식으로. 동양생명에 확인해 본 결과 동양증권 측에서 보내줬다는 지급 신청서가 작성돼 있었다. 사인은 남 씨의 것이 아니었다. 2009년 동양증권에 제출했었던 신분증 사본도 함께 첨부됐다. 기존에 제가 은행하고 거래할 때도 뭐 단 1,000원을 뽑으려고 해도 직접 내방 안 하고 하면은 절대로 그걸 뽑을 수 없다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하다못해 그 동양생명 그 보험사에서도 전혀 확인 콜도 없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 동양증권 측은 본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으면 인출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전화로 할 수는 없고요, 인출을. 네.
모든 서명 날인은 고객이 직접 하게 돼 있어요. 거기 있는 저축성 보험을 증권에 있는 직원이 임의로 해제할 수 있다? 전혀 안 되죠. 근데 그 해지 서류가 고객이 작성한 게 아니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이번 동향 사태를 거대한 보이스피싱 같다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CMA 계좌와 같은 안전성에 금리가 더 높다면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동양증권 직원들은 왜 자신들의 고객들을 속이면서까지 위험한 상품을 팔아야만 했던 걸까요? 수원에서 카센터를 운영 중인 김태민 씨. 고등학교 때부터 자동차 수리에 관심이 많았던 김 씨는 군대를 제대한 뒤 지금까지 20여 년째 한 우물만 파고 있다. 7년 전 지금의 카센터를 인수한 뒤 하루도 쉬는 날이 드물 정도로 일만 해왔다는 김 씨. 먹지도 입지도 않고 돈을 모았던 건 지금의 카센터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였다. 혼자 자립적으로 카센터를 읽어왔지만은 이제 안정적으로 운영되는데 나가려버리면은 저는 엄청난 타격을 받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자금을 모았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자금을 모아서 이제 땅주인하고도 어느 정도 이제 합의가 될 시점이 되는 사실이에요, 그게. 동양증권 측 담당 직원이 집요하게 투자를 권유했지만 안전한 CMA 계좌만 이용한다며 계속 거절해 왔다고 한다. 그런데 지난해 여름부터는 유독 직원의 권유가 더욱 심해졌다고 한다. 하루에도 수십 통씩 전화를 걸어 안전한 상품이라며 가입을 설득했다는 것이다. 제가 하루 전화 통화량이 뭐 몇십 통화 됩니다. 그래서 한 달치를 뽑으면은 뭐 이렇게 돼요. 그 통신사 가가지고 통화를 한번 쫙 뽑아봤습니다. 근데 제가 거는 건 한 건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나한테 이제 상품을 자꾸 적거냐고. 어떻게 보면 보이시 더 심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걸려드린 거죠. 카센터 부지의 매입 비용이자 약 20여 년간 모은 돈의 전부였던 4억 3백만 원. 담보가 보장된 안전한 상품이라는 말을 믿고 가입을 허락했지만 위험성이 높은 동양의 기업어음에 투자됐다는 것이다. 김 씨는 담당 직원과의 통화 내역을 들려줬다. 지금 서류를 잠깐 봤는데 무담보로 들어간다는 게 없었잖아요, 저한테. 제목이 똑같길래 제가 서류 확인을 안 해보고 담보라라고 해석을 했었는데 그거는 제가 안내를 잘못 드렸던 것 같아요. 아니, 그쪽에서 잘못했으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 좀 해보세요. 아니, 그 드릴 말씀이 없으니까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 다른한 기업이 어떤 이렇게 부실한 사태가 진행될 거라는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돈을 어떻게 모았는지, 어디에 쓸 것인지 모두 알고 있었다는 직원. 더욱 화가 나는 이유라고 한다. 당신은 내 인생을 망쳐놨다. 이렇게도 표현했었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피해자한테 미안하다 한다면은 발벗고 나서야지, 너희들이.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상품에 같은 구조로서 설득을 받고 설명을 받고 같은 시기에 그걸 가입시키겠어요. 위에서 지시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동양증권 직원들의 계열사 채권 판매 방식은 판에 박은 듯 비슷했다. 그중 하나는 삼척화력발전소 사업자 선정이었다고 피해자들은 공통적으로 증언했다. 화력발전소 1조고 이거 동양매직 이렇게 3천억 팔면은 충분히 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또 최근에는 뭐 삼척화력발전소 수주를 했기 때문에 그 사업권의 가치만 해도 약 1조 원이 넘기 때문에 앞으로는 동양그룹의 어떤 그 가치는 더더욱 올라갈 것이고. 심지어 아직도 매각되지 않은 계열사의 매각 대금을 내세워 상품을 홍보하기도 했다. 동양 매직도 매각이 돼서 2,500억 하고 그 외에 계열사 두 건 더해서 거의 한 1천 정도 일단 자가 매각이 돼 있어요. 동양그룹이 지금 부도날 확률이 있고 자금이 어렵고 이런 거를 자세하게 설명했으면 누가 사겠어요. 아주 조직적으로 이렇게 설명 안 했다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감추려고 했던 의도가 분명히 있었을 거다라는 게 아주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분당의 30, 40대 피해자 모임. 본인들이 금융 피해자가 될지 몰랐다고 한다. 동양증권 직원들을 믿고 투자했기에 더욱 배신감이 크다고 한다. 본인의 인센티브 이런 것도
당연히 있을 것 같고요. 회사에서 뭐 승진을 한다거나 뭐 팀을 위해서나 지점을 위해서 본인 개인을 위해서 어느 정도 해당량이나 이런 것들을 좀 채우기 위한 그 가서 막 얘기를 해요. 왜 우리한테 이런 거 팔냐 그러면 본인들도 삿대는 거예요. 근데 본인들이 삿대는데 안 보여줘요 자료를. 과거에 LIG 그 CP 문제 주로 이제 우리 투자증권에서 이제 판매가 됐었습니다. 다른 아니고 한 반 이상이 거기서 이제 판매가 됐죠. 그 당시에는 우리 투자증권 직원 중에 피해자도 꽤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경우에는 이제 그것이 안 나왔다는 건데, 그걸로 봐서는 동양증권이 상당히 내부적으로 알고 있었다. 동양그룹 경영진이 계열사 채권 판매를 독촉한 게 아니냐는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동양증권 강서지역본부의 내부 문건, 9월 27일까지 채권 판매에 총력을 다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3일 후 동양레저를 포함한 3개 계열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데 이어 다음 날 동양네트워크와 시멘트까지 추가로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소식을 접한 피해자들이 동양증권에 몰려가 항의했지만 직원들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고개 빡빡이 들고 눈 똑바로 쳐다보면서 얘기를 해요. 그때 저는 이런 상품을 그랬을 때 이런 설명을 드렸다고 저는 기억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요. 그때 당황해서는 뭐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당신은 그거를 알고도 팔았다. 근데 자기는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이유가 있었다. 법정관리 신청 다음 날 동양증권 전 지점에 어떠한 경우에도 불완전 판매를 인정하지 말라는 본사의 지침이 내려갔던 것이다. 피해자들은 동양증권 측이 사기 판매를 했다고 분노하고 있다. 하지만 동양증권 본사 앞에서 마음대로 집회 열기가 힘들다고 한다. 지난 2일 피해자들이 동양증권 본사 앞 집회 신고를 위해 남대문 경찰서를 찾았다. 하지만 한 달 후 설날 연휴에 집회를 열겠다며 미리 신고서를 작성한 건 동양증권 직원이었다. 동양 사태 후부터 2월 1일까지 매일 집회 신고를 해둔 이유를 물었다. 집회 알밖에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어쨌든 저희는 이렇게 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고 저희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건데 매일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신고하고 그리고 어쨌든 가서 신고를 하긴 했기 때문에 하루하루 조금이라도 나와서 신고는 있어요. 매일 집회한다는 말 사실일까? 동양증권 본사를 찾아 확인해봤다. 동양증권 조합원들이 매일 집회를 하잖아요. 전문가들은 동양증권의 행태에서 금산분리의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 판매 직원들은 사실은 돈을 맡겨서 파는 고객들의 이익을 대변해서 의사결정을 도와줘야 됩니다. 지금 행동한 것은 뭐냐면 고객의 이익을 대변해야 되는 에이전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고객들의 이익이 아닌 총수일가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동양그룹은 1957년 고 이양구 창업자가 국내 최초로 시멘트 사업을 시작하며 성장해온 중견그룹이다. 고려대 초대 총장의 손자로 서울법대를 다니다 22살에 사법고시에 합격해 검사로 일했던 현재현 회장. 딸만 둘을 뒀던 동양의 창업주 이양구 회장의 맞사위로 들어가면서 후계자의 길을 걸었다. 한때 동양을 재계서열 5위까지 성장시키며 주목을 받았던 현 회장. 하지만 2000년대 중반부터 오너 일가의 지분 늘리기와 계열사 확장으로 부채가 늘어났고 금융위기까지 겹치면서 재무구조가 악화됐다. 2000년대 동양그룹의 출자구조가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그런데 그 핵심적인 내용은 동양레저를 중심으로 해서 순환출자를 형성하고 그런 순환출자 고리를 통해서 동양그룹을 동양레저를 통해서 세습하려고 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핵심 계열사를 매각하는 대신 기업 어음이나 회사채를 팔아 돌려막기를 했다는 것이다. STX나 또 LIG라든지 웅진홀딩스 이렇게 최근에 문제가 된 기업들의 대부분이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위기 신호가 왔을 때 자구를 게을리했다는 거죠. 동양도 이미 재무지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위험한 측면이 많이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자구 노력을 게을리했다. 피해자들은 오너 일가가
자신들의 경영 실패를 개인 투자자들에게 떠넘겼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어떤 걸로 들어가 준다 알고 있었는데 추석 명절 전일까지도 자산 이동화 사채를 발행한 건 대국민 차별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현 회장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CP 발행한 건 명백한 사기 아닙니까? 사기라고 하는 건 그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 예. 딜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었으니까. 예. 우량 계열사나 우량 자산 매각은 차일피일 미루고 계속해서 고객에게 위험 CP를 팔아갖고 모든 위험은 고객에게 떠맡겼다고 생각하는데 인정하십니까? 결과가 그렇게 돼서 죄송합니다. 네. 현 회장은 주요 계열사 다섯 곳의 법정 관리는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사태를 막기 위해 가족 생활비까지 털었다고 밝혔다. 법정 관리 신청 다음 날 현 회장의 부인인 이혜경 부회장이 개인 대여금고에서 금괴를 찾아갔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현 회장은 금괴가 아닌 해물이었다고 해명했다. 금감원이 조사에 착수했지만 아직까지 사실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을 또 한 번 분노케 한 건 현 회장 부부가 작년에 45억 원의 연봉을 받았다는 사실이었다. 그 사람이 뭐 했다고 45억을 줘요? 배뜨시게 사는 사람한테. 그 사람 믿고 저희가 이렇게 피해자들이 돕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이렇게 돈을 꿀꺽 먹고 그것도 자기가 받았다는 게 아주 구속시켜가지고 다 토해내야 돼요. 저희 같은 사람은 살아봐야지 알 거예요. 많은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이 제대로 기능했다면 이번 사태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저축은행 사태를 비롯해 LIGCP 사기 사건까지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방지 대책을 쏟아냈지만 동양 사태를 막진 못했습니다. 동양 사태에 있어서 금융당국의 책임론이 쏟아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취재했습니다. 저축은행 사건 이후 다시 대형 금융사고의 아픔을 겪고 있는 부산. 새해를 이틀 앞둔 날 150여 명의 피해자들이 동양증권 지점으로 모여들었다. 경영진의 탈법적인 행위와 금융당국의 수수방관까지 동양 사태는 훨씬 규모가 큰 제2의 저축은행 사태로 불리고 있다. 말만 다르지 저축은행 사태의 아니 복사판이다. 저번에는 이제 부산 저축은행의 경영진 또 이번에는 동양그룹의 경영진 이런 분들이 단순히 뭔가 그 모랄 해저드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어떤 범죄적인 수준에까지 나갔다 이런 측면에서는 2년 만에 재발한 금융사고 부산 지역 피해자들의 분노는 금융당국을 향하고 있다. 금융이 나는 진짜 나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그런 성의 없는 그런 짓을 하면 안 되잖아요. 금융감독을 하지 못할 바에는 금융감독위원회를 없애는 것도 좋아요. 그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 그게. 금융감독원은 동양 사태 이후 178명의 특별검사를 배치해 피해자들에 대한 불완전 판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불신은 여전하다. 분당 피해자들이 금감원 관계자와의 면담을 요구했다. 피해자들은 상품 가입 시 동양증권 측의 위험 고지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고객들도 굉장히 그게 안 되는 건 개인적인 말은 다른 거죠. 아니 상대 교수다, 뭐 변호사다 이런 사람한테 똑같이 뭐 농촌 시골 할아버지처럼 똑같이 생기는 거예요. 아직 피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을까? 아 전혀 그런 소리 가서 많이 들어가서 저는 동양증권 직원들이 동양증권을 통해서 피해자들은 금감원의 무성의한 태도에 분통을 터뜨린다. 거의 우리 피해자 입장에 사는 게 아니라 저는 동양증권 직원인 줄 알았어요. 걔네들이 금감원한테. 저는 금감원 직원이 동양증권 직원인 줄 알았어요. 마트에서 썩은 생선을 뭐 발암물질 들어간 거를 솔직히 팔아놓고는 저희가 먹고 죽거나 다쳤잖아요. 근데 저희 피해자 보고 소비자 보고 니네가 그거 먹어서 잘못된 거니까 니네가 그거 입증을 하고. 금융당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동양 사태의 문제점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한다. 부산 저축은행 사태에서 우리 알 수 있다시피 이미 이 금감원이 실사를 통해서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문제를 야기하게 또 정폭시키게 만들었다는 것에 또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는데, 그 두 가지 사건과 동양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제 이 닮은 규모라는 것이죠. 금감원에서 제출한 2006년 이후 동양증권 감사 결과 보고서. 지난 2011년 종합검사. 계열사 CP의 부당 권유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10개월 후 기관 경고와 과태료 5천만 원 등의 경징계 처분만을 내렸다. 2012년엔 CP의 부당 운영과 불완전 판매 사실을 적발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어떠한 조치도 없다. 이미 금융감독당국은 2008년도부터 동양이 그런 차환용 CP 발행을 통해서 부실 계열사의 CP를 판매하고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 연착륙시켜주겠다라고 하면서 지연시켰기 때문에 결국은 동양 CP라든가 회사채를 마지막에 산 막차탄 소위 개미들만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된 것이죠. 지난 7월로 예정돼 있던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 시행일 3개월 유예되며 피해는 더욱 커졌다. 예정대로 시행됐다면 동양의 회사채나 CP는 지난 7월 24일 이후 판매될 수 없었다. 약 2만 2천 명이 그 기간 이후에 가입해 피해를 입었다. 취재진이 만난 피해자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7월 24일 이후 상품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국감에서도 개정안 유예는 핵심 쟁점이었다. 3개월 유예 기간을 주는 걸 결정이 됐는데 왜 6개월 됐습니까? 그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던 부원장으로서 한 말씀 해주세요. 그 규정 개정은 뭐 잘 아시다시피 금융위원회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그 작년 7월 9일에 규정 개정 필요성 건의를 했었고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큰 손하고 기관 투자가 다 빠져나가 가지고 개미들만 남았어요. 그 어르신들. 그 동양 그룹의 이제 자국계획을 이제 그 이행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 당시 이제 기업 구조조정 추진 및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그래서 이제 한 6개월 정도의 유예 기간을 부여했던 거거든요. 하지만 결국 동양그룹 5개 계열사는 그 유예 기간 동안 법정 관리에 들어갔고 금융당국의 조치는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상당히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업의 존립이냐 아니면은 금융 소비자에 대한 보호냐 이런 문제도 사실은 아닌 것이 동양그룹 계열사들의 상당 부분이 많이 부실했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 규모만 크게 만드는 그런 우를 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정안 유예 조치를 결정한 당국자들은 아직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금융위랑 금감원이 동양 사태에 문제점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거든요.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 당국에서 왜 이렇게 봐주기식으로 좀 시간을 끌어줬는지에 대해서 명백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 봤고, 그런 걸 밝힘을 통해서 금융감독 당국 관계자들, 책임자들에 대한 어떤 엄정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아울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급한 피해자 구제 대책 마련이다. 금감원 역사상 최대로 지금 178명이나 검사에 투입을 했고요. 저희 분쟁조정반도 40명이 별도로 지금 구성을 해서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속하니 이렇게 개최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을 최대로 기울여서 가능한 한 피해자 한 분이라도 저희들이 구제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서 적극적으로 구제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사기를 저지른 동양그룹과 이를 눈감아준 금융당국. 서민들의 눈물은 마를 줄을 모른다. 계속 반복되는 대형 금융사고. 여전히 피해자는 있지만 책임자는 없다. 대중적인 그런 처방들이죠. 규제를 강화하겠다, 처벌을 강화하겠다, 감독기관을 어떻게 바꾸겠다 이런 것들인데 그게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 같지만은 짐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기반이 무너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동양그룹 사태가 한국 경제, 이 재벌 체제에서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아주 경종이고, 이걸 우리가 잘 분석해서 한국 경제가 건실하게 다시 성장할 수 있는 구조적인 무너지는 기반을 바로 세우는 데 사실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들은 불량식품을 먹고 4만여 명이 식중독에 걸렸어도 이처럼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겠냐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복잡한 금융시장 논리에 기대 더 이상 잘못을 회피하지 말고 이번 사태에 솔직히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은 회장 등 동양그룹 경영진의 위법 행위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엄중히 사법 처리해서 피해자들의 고통을 하루빨리 치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일어난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을 수 있지만 두 번 일어난 일은 반드시 다시 일어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금융 시스템의 개혁만이 제2, 제3의 동양 사태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피드스톱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